알바나 볼까? 공지팝이 아닌 뭔가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지팝이 아니다. 아까 그 어플이 보면 정의역적 적으려고 그랬잖아. 아, 그 무슨 함수 대응 관계는 전체 집합 U를 생각을 하고 A가 B에 쏙 들어간대요. 그럼 A 먼저 그려보면 A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B가 얘를 둘러싸고 있고 전체 집합 U는 바깥에 있다. 만약에 공집합이 아니라는 이 말이 없었다면 그냥 AB를 결정 짓는다라는 것은 1이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 A 영역이라든지 B 영역이라든지 바깥 부분이라든지 세 가지 영역이 아무데나 가도 돼.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했다 그러면 1 너 어디 갈래? 세 가지. 2 어디 갈래? 세 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는 아마도 3의 5승이다라는 판단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공집합이 아니다가 무슨 말일까? 공집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 아니 여기가 B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원소가 예를 2가 있고 여기엔 하나도 없고 여기에 나머지가 다 있다. 1, 3, 4, 5가 다 있다. 이건 어떻게? 여기는 비어 있어도 A에 원소가 들어가는 순간 B는 공집합은 아닌 거잖아. 그럼 얘가 비었냐 마느냐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반대로 이 둘을 자리를 바꾸면 여기에 B고 여기에 원소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A가 공집합 되어버리지. 그럼 여기에서 부분집합 AB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B냐 원소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무조건 있어야 돼. 요거 한 개만. 그렇다면 전체에서 아닌 경우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 원치 않는 경우라는 것이 바로 A가 비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A가 빈다 그러면 이제 1, 2, 3, 4한테 다시 물어보면 1은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보면 얘 못 가는 거잖아. 두 군데겠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경우는 2의 5승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풀이를 최소로 줄이겠죠. 계산해보면 얼마인가요? 3의 5승 243에서 32